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일부에서는 2% 부자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오행훈 PD가 취재했습니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첫 번째 법안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명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는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세별 말도 없는 유례가 없는 징벌적인 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평소 때 항상 생각이 조세 제도를 이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나라당 의원들의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현행법을 완화하자는 쪽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서울 강남 등지의 부동산 시장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정안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것은 이종구 의원의 개정안. 그 주요 내용은 현행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며 여러 감면 제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갖고 있을 경우 1년에 1천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이종구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부세 기준 완화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건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 과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중산 서민층과는 거리가 먼 세금입니다. 전체 세대의 2%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2%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0.2%라도 단 한 명이라도 국가 정책에 의해 가지고 부당한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죠. 경기도 분당. 은퇴 즈음부터 13년째 살고 있다는 71살 김의소 씨는 종부세의 부당함을 성토합니다. 건강상 구경도 못 갔어요. 안 갔어요. 백두산도 안 가고요. 그러게 하면서 그 갈 돈 있으면 한 달 먹고 살아요. 그 뭐 그러면서 세금은 이렇게 고액으로 내고 이건 말이 안 돼요. 155제곱미터 크기의 김 씨의 집은 공시가액이 8억 1,500만 원으로 작년에는 1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냈습니다. 그런 그도 부동산 가격은 꼭 안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떨어져야죠. 예. 그래야 예. 저 소득층이 그래도 자기 어떤 나도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나도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고정 수입 없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투기를 안 하고 내 집 하나 가진 사람한테는 국가가 혜택을 준다 하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첫째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내 같은 사람은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온 국민한테 정직하게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김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882세대 중 500여 세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주민들은 작년에 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반드시 소득이 높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은 재산 가액만을 기준으로 부담을 정하다 보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담세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급격한 누진 구조와 함께 납세자들한테 이제 과중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중 77%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 일대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완화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박철훈 씨. 서울 강남에 있는 그의 집은 15년 동안 8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무조건 보유세 납부했을 때요. 저는 당연히 모험적으로 했지만은 처음에 안 낸다고 했던 분들이 거의 99% 다 왔나 그랬어요. 7, 8억 폭등해서 가치가 상승했는데 거기에 진짜 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250만 원, 400만 원 부담이 1년에 그렇게 그게 진짜 큰 문제냐. 2007년 종부세 대상자의 61%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 이 중 37%는 1년 종부세 100만 원 이하입니다. 2주택 장기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게 되버리면 사실상 저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의 이제 조세 형평성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수가 있으면 그래서 세금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면 충분히 이 제도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저소득층이나 또는 이제 노인 세대들을 위해서 거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여정부 시절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 특단의 조치로 2005년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강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근거가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채택된 일이 있습니까?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구 의원은 이 제도가 집값만을 올려놨다고 주장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 값이 특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이 과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 세금을 때려가지고 투기를 잡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집값만 올려놨거든요. 네. 이 자칫하면은 이 가격 폭등 다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렇죠?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엄마가 14억 5천 가다가 11억 5천, 11억이에요. 34평이 땅 16평에 한 평당 8,800만 원. 여기 내려가지고 지금 11억이에요. 11억 5천, 11억 있을 때 7,600만 원. 예, 서울로만 놓고 본다면 약한 120만 가구 중에서 한 15% 해당한 단지가 지금 현재 전반적인 약세를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는 버블 세븐 지역의 핵심적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물량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완화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가격이 안정되고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게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조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이 기조를 깨서는 안 된다. 수면 위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뇌관을 건드리진 않을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제를 통해서 추구하려는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목적이라면 너무 대상이 좁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물의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을 올리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좀 높아지냐 낮아지냐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부동산 값이 폭등하게 되면 정말 서민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제도가 바로 보유세 강화 정책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은 정권의 소재에 관계없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이 얼마 전에 연간 소득이 중간 정도인 서울의 가구가 집값의 절반을 대출받아 중간 가격대 약 3억 9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연소득이 7,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즉 중간 가구의 평균 소득이 지금의 1.5배는 돼야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힘든 일인데 만약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집값을 결정하는 것이 종부세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안정돼가는 집값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8월 1일 영부인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18대 총선 공천을 주선해주겠다며 3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금품 수수 비리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해서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 김종호 PD, 네. 취재했죠? 네, 지난달 12일에 서울시의회 김규환 의장이 시의원 30여 명에게 수표를 돌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사상 초유의 시의원 30%가 연루된 금품 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김규환 의원이 당선됐다. 금품 선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지만 그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저는 그런 선거 서울시 의회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무슨 뭐 106명 중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100명인데 동료 의원들하고 뭐 금전 관계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7월 12일 김기한 의장은 의장 선거에 대한 금품 제공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다. 3,500여만 원의 수표를 시의원 30여 명에게 뿌린 혐의하다. 엄청난 걸 인격 살인해요. 처자식도 있고 지역구 입건자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신기를 밝혀주면 어떡할 겁니까? 백과성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고.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00여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L씨 의원. 그는 지난 4월 총선 무렵 돈을 받긴 했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찍었던 사진값을 받았을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서이잖아요. 두 개만 뺐어요.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사진이 많지. 한 280장 뽑고 요거 두 장 뽑았으니까 돈이 많이 들었걸래요. 그래. 그래서 돈이 한 40만 원 들으시기도 하고 그럼 뭐 선배님 돈 없으니까 제가 주고 갈게요. 주고 간 돈이라고. 그 사람은 손에다 쥐주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만 제사다 식단이 놓고 그만 가면서 식사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한번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사진값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럼 다 합해봐서 돈 80만 원이라고. 네. 내가 돈을 받은 거지. 네. 그는 사진값과 밥값으로 80만 원을 받은 게 전부이며 의장 선거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거 때 이제 25개 구로 다니면서 시의원들을 격려 차원에서 돈도 좀 주고 한 게 이제 이 사건화가 된 거라고.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1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SC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김기현 대표가 우리 지역에 오셨어요. 그 무렵에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그분도 총선 격려하러 다니느라 얼굴도 뭐 수척해 보이고 거친 하시면서 아, 대표님 뭐 저기 그런 건강식품에 영양제도 좀 드셔야 되겠다. 좀 그런 거 좀 챙겨줘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대표실로 좀 갖다 놔달라고 그러시면서 뭐 그냥 SC 의원은 이 사건의 실체가 부풀려졌다고 억울해했다. 저는 이번 일이 참 그 실체를 알고 보면요, 좀 황당해요. 황당한데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져서 만약 그 뭐 당 대표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뭐. 30여 명의 시의원들이 돈을 받은 장소는 식당, 주유소, 개인 사무실, 거리 등 다양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이유는 대부분은 비슷했다. 총선 격려금으로 알았다고 한다. MC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주차장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도 의장 선거 대가성을 부인했다. 저희들이 그 받을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말할 상황도 아니고 뭐 의장이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화제가 그런 대로 오가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니 거기서 몇 개월 후에 있는 의장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키는 아버지 아들한테 의장한테 밥값을 주고 하는 개념 정도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왜 관행에서 받은 거죠? 나 이건 뭐 관행인가 뭔가? 어릴 때 받은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뭐 조금 뭐 의장으로 지지하라고 그렇게 준 거를 이렇게 몰아버리면 그거 받고 거기에 양심을 타러 가지고 하나요? 총선 당시 김기현 의원은 한나라당 서울시 당대표였다. 금품을 받은 시의원들은 당 차원의 격려금이며 관행인 줄 알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말 이런 관행이 존재했을까? 관례라고 하면 그 관례가 없어. 저도 그 위원도 해보고 뭐 그렇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가 그런 게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 줘야지 왜 그 사람들만 줘요? 그렇잖아요? 예. 응. 만약에 뭐 총선을 돕기 때문에 미정금으로 나간다든지 예. 한다 그러면은 예. 전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총선 격려금이 관례가 아니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의원들은 이미 총선 전부터 김기현 시의원이 의장으로 출마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의장으로 나올 거라는 것은 4월 정도면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 서로가 하면 대충 이제 뭐 말은 딱 안 해도 대충은 이제 알지. 누가 나올 것이라는 건 상임위원장도 누가 나올 것이라는 건 대충 아니까. 아, 상임위원장도 알 정도예요? 상임위원장도 뭐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서울시의회 의장을 뽑기 위한 한나라당 내부 경선은 6월에 공식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출마 의사 표시와 선거운동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음성적인 경쟁이 치열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의장 출마를 선언한 시의원은 6명. 그중 A후보와 B후보 2명은 중도에 사퇴했다. 이를 둘러싸고도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B후보가 C후보로부터 사퇴를 종용받는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회유해서 사퇴하게 했다는 거죠. 아, 2년 동안 선거운동한 후보가 나온다고 해서 자기가 용퇴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 후보자로 출마한 그 의장 후보자들 내에서 서로 깨끗하지 못하다,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의장에 그 도전했던 후보는 중도에 나는 이런 판에 더 이상 끼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사퇴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 6월 2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이런 우려의 이메일을 시의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선거와 관련되어 온갖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가 호호를 방문하여 향응을 베풀며 금품이 오고 간다는 정보가 탑재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 돈 선거가 싫어 중도에 사퇴했다고 알려진 A 후보. 그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후보 가는 게 싫다고 하셔서 후보 사퇴를 했다. 아니 그렇더라도 네. 내가 그 얘기 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 어떻게 해요? 그 얘기 어떻게 합니까? 내 심증정음을 알고 네. 내가 저기 아이 좀 너무 잘됐다. 시의원들 중 일부는 드러난 수표가 전부가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30여 명이 지금 엉뚱하게 고생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뭐 진상을 다 읽어보면 그분이 뭐 30명에게면 좋겠습니까? 받쳐주는 놈은 되고 받쳐주지 않은 놈은 되고 아닙니까? 응? 거꾸로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러고 딴 사람은 안 그럽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이제 끝도 없는 싸움이에요. 또 다른 의장 후보가 준 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K씨 의원. 그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의원이 주는 돈을 거절하셨다는 그런 설이 있던데요. 그건 사실인가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거 여쭤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증언도 있었다. 시 후보 측이 김기현 의장이 뿌린 뇌물의 증거를 잡고 사퇴를 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사실도 4월 말경에 예? 저 실명 공개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협박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장한테 당신 감방을 갈래 사퇴하고 날 도와줄래 이런 문제 때문에 김기현 의장이 그런 거라고 싸웠습니다. 서울시 의장 자리를 둘러싼 암투와 커져가는 금품 살포 의혹 등. 하지만 경찰은 김기현 의장이 시의원 30여 명에게 3,5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만 조사하고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촉구하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한나라당은 서둘러 김기현 의장을 탈당시키는 징계 조치를 취했지만 관련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왜 그 대상이 김기현 의장만인가?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을 터이고 그러면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자체적인 조사를 했는가? 김기현 의장 꼬리 자르기 정도로만 그치면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부패의 추억이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걸 만천에 드러냈듯이 한나라당의 도덕 불감증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고백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사법적 판단 여부도 아직도 결정도 안 났고 유죄, 유무죄 인정이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위에서 그것을 어떤 이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 맞지를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PD. 그러니까 네. 이제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 의원들 30명 정도 이런 그 의원들이라도 평소와 다름없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법적으로 유죄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30여 명의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기간 중에 야당 의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연루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네, 손정원 아나운서. 네. 이 관련 의원들이 현재 이제 뇌물 수수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처럼 의장 선거용 뇌물이 아니라 총선 격려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당 차원의 총선 격려금이라 해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보시면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135조를 보시면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에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김종호 PD, 네. 왜 이렇게 그 의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 지방의회 의장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장을 꿈꾸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김기한 의장은 2004년부터 시의원 활동을 한 재선 의원이었다. 그는 시의원들 중에서도 소문난 재력가였다. 돈이 좀 많은 분이 많죠. 그렇죠. 김기한이 돈이 많기 때문에 뭐 농담으로 뭐 건물 하나 파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해도 뭐 알다시피 그 양반은 또 돈도 좀 많은 사람이잖아요. 몇 배고 부자고 하니까 또 그 사람이 아마 100만 원이면 저희 일반 사람 중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도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돈 100만 원씩 이렇게 그냥 쓰라고, 개인적으로 쓰라고, 자기 개인 돈으로 준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올해 공개된 전국 지자체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기한 의장은 상위 4위로 땅과 건물을 포함 218억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44억 원과 69억 원가량의 재산이 증가해 두 해 연속 서울시 공직자 중 재산 증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그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로동의 한 상가 건물이 문제가 됐다. 서울시 의회가 규제를 완화한 준공업지역 바로 옆에 위치해 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근간에 많이 올랐죠. 최근에. 네. 어느 정도 올랐나요? 그게 매매 될 적이 그때 뭐 5천인가 매매 됐는데 평당 그게 7천이 넘어간다. 주변이 개발된다는 호재에 100억에 산 이 건물은 지금 150억 가까이 값이 올랐다고 한다. 재력 있는 시의원, 그는 이 자리에만 만족하지는 않았다. 의장을 이렇게 되고자 하는 이유가 신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 행사장이어서 이제 시장 다음 가는 위치에 서 있고 어차피 활동비나 판공비가 다른 의원의 몇 배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다음에 공천 받는데도 또 국회로 가는데도 하나의 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과욕을 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을 비롯한 바로 전때 서울시 하반기 의장이었던 임동규 시 의원은 18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전때 서울시 상반기 의장 활동을 했던 이성구 시 의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김기한 의장도 이들처럼 국회의원의 꿈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4월 초까지인가 뭐 그 정도 되겠지. 총선 때니까 비례로 갈까, 그러면 의장으로 갈까. 상당히 갈등을 좀 많이 느끼는 시기 있었어요. 지금 총선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다니까. 비례로 가려고. 네. 근데 의장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비례 안 하신? 비례를 그때 내가 알기로는 한 4번 정도로 생각을 그쪽에서 준다 그랬는가 그랬는데 그때는 그 상황으로서는 사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걸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걸 포기하고 그때 의장 나가겠다 이렇게. 지방의회 의장은 많은 특권을 누린다. 별도의 의장실과 비서 등 업무 보조 인력 4명이 배정된다. 의장 활동비 외에 별도로 매달 560여만 원의 업무 추진비와 대형 환영 차량도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항적 입장에서 견제하고 또 비판하는 의회의 수장이잖아요. 네.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상임위 배정 및 의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일반 의원보다는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의장단 선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곳은 서울시만이 아니었다. 부산시 모 의원은 지난달 초 의장, 부의장 후보들로부터 3,000달러와 100달러가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모두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의회를 찾아갔지만 관련 의원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닫은 상태였다. 경찰의 수사 또한 별 진전이 없었다. 일단 그
50달러짜리 20장 이행 갈 때 전달을 했는데 거부를 해서 전달이 안 된 선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연결시켜 선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저희는 그게 1,000원짜리가 되든 10,000원짜리가 되든 100만 원짜리가 되든 그것을 어떤 그 선거라는 시점을 앞두고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느낀 체감도는 그게 금액의 뭐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전라북도 의회도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특산품과 상품권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원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선물하고 그 다음에 봉투를 갖다가 건네려고 했는데 선물은 그대로 놔두시고 봉투는 그냥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봉투는 그냥 가져가시라.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 의원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좀 알고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상품권 뭐 조사를 하시려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아니 정말 속상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봉투를 거절했다는 의원 쪽의 말은 달랐다. 뭐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 됐든 뭔가 그 마음을 좀 표시를 해주셨던 것을 제가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거절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음은 제가 받겠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거절했고. 오 의원은 이번 일을 겪으며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고 한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만 이러지 말고요. 뭔가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듯이 우리 시민 단체도 주민들도 그런 것들 일상적인 그 좀 감시와 견제를 해서 그때그때 이제 잘못된 걸 좀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냥 그것도 하나의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해요. 네. 김종훈 PD, 이제 지방자치제가 네. 시행된 지 올해로 17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이번 네. 그 금품 수수 사건을 보는 네. 유권자들의 심정이 분노가 큰 것 같아요. 이 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죠? 네,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회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2006년 5월 31일 선거 때부터 기초의회 의원들까지 이제 정당 공천을 받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중앙당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의회 비례대표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시의회 출근만을 기다리고 있는 최영철 씨. 그러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그 약속을 어긴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국어가 법과 원칙이 네.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네. 그 의회 그 뭐야 그 의정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현 파주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는 전미애 의원. 임기의 반인 2년만 하고 최영실 씨에게 의석을 승계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둘이 똑같이 앉아서 의원님께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정치 참여를 넓혀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내가 이 전반기 후반기로 결정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전반기하고 후반기하는 여기서 의논해라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공천 당시 이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이모 의원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감독했다고 한다. 의원님이 그러면 추후에 욕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1번 하는 사람이 사직서와 함께 이렇게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내서 그러면 첨부하겠습니다라고 전미의 분명히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전미의 시의원은 공천 당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자필 사직서를 이모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이 서류엔 2년 뒤인 2008년 6월 30일에 사직한다는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영실 씨는 아직까지 시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고 있다. 전미애 시의원이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직한 의사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적거렸습니다. 전 의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며 사직서를 찍고 농성까지 벌였지만 동료 시의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전미 의원은 본건에 대하여 제적 대상으로 심사 및 표결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미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의회는 학력 위조와 공문서 훼손 등의 이유로 전 의원을 제명시켰다. 그 당시에는 약속이 아니라 저는 지시와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우리에서 지시로 강압적인 지시였지 그 당시에는 약속이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소위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파주 외에 두 곳, 경북에서는 김천, 안동 등 일곱 곳. 전남과 강원도의 지방의회에서도 이루어졌다. 비례대표 문제가 불거진 곳 대부분에서 지역 국회의원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 저는 이제 뭐 당의 비례대표 받아서 제가 이런 예. 일을 하면은 참 그 배신적인 그런 발언이지만은 예. 지방의원은 공천제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주민을 대표하고 대의기관으로서 대변자가 아니라 예. 이건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에요. 예. 먹이사슬의 피라미드 먹이사슬의 하부 조직입니다. 예. 지난 2006년 5.3.1 선거부터 기초의원들까지 정당 공천제가 시행됐다. 결국 시도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과 정당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 당시 의회나 주민들의 80%가 정당 공천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반대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판하는 그 평가를 보면은 그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의원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두는데 막 더 큰 중점을 두지 않았나. 지난 7월 4일 경기도 의회 통합민주당 의원 8명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들은 무엇을 항의하기 위해 삭발까지 한 것일까. 10개 상임위가 있어요. 네. 의장, 부의장 3에서 하고 13개를 다 독식을 했고 거기에 또 이제 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정보화위원회다 뭐 이렇게 좀 외부하고 이렇게 교섭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의 그 위원장마저도 전부 다 독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수인 민주당에게는 단 한 석도 한 자리도 주질 않습니다. 경기도의회 총의석수 116석 중 104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전구성할 때 이제 주로 그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부의장 2석이 있는데 그중에 한 석은 그 교섭단체에 항상 배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부의장은 주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첫째, 저희들이 예, 전체가 다 초선이다. 네. 두 번째 비례대표가 있다. 그 다음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절대 줄 수 없다고 한 거죠. 엊그제 들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부의장을 의의 얼굴인 부의장을 줄 수가 있느냐 명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을 줄 수가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6월 23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부의장 두 명을 우리 한나라당에서 다 갖는 걸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 정당이 지방의회의 절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동반자 의식이 사라졌다고 한다. 정책 결정 시에도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당론이 우선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초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뭐 안배라든지 또는 타협과 협상에 의한 합의를 통해서 원구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오히려 최근에 오히려 그런 갈등, 분열, 분파 작용이 더욱 심화돼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불신하고 지방자치에 무관심을 갖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부의장을 배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런 분도 계십니까? 네, 그런 분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나라당 의총에 가면
전부 아무 말도 꿀 먹은 벙어리 같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결국은 당론에 들어가면 당론을 거역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은평구 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곳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의석이 10대 8로 비등하다. 이렇게 막 싸우셨어요? 이렇게. 예, 예, 저희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몸싸움을 굉장히 심하게 하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의장, 부의장, 그 상임위원장 3개, 그리고 간사, 운영위원까지.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내부에서 MT라고 이제 자체 모임을 갖고 자기들이 외부로 나갔을 때 그런 내용들이 저희 귀에 조금씩 흘러나왔었습니다. 다 차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누가 그것을 명령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뭐 그래서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전 의원들이 같이 네. MT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여도 안 하셨다? 당연하죠. 그 관여할 입장이 됩니다. 의회 가고 관여해야죠. 하나 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들이 사실 너까지 당협위원장이 어떻게 뭐 간섭하는 모양이 보이면 안 좋잖아요. 자기네들 스스로도 식물 한나라당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날 아침, 예, 그 의회가 자기네들은 그 지역위원장이 그 지정을 해줘야지만 자기네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방의회가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로 거듭나기 위해 유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뭐 이른바 일자 투표라고도 하죠. 정당을 보고 전부 일자로 후보들에게 투표를 준다든지, 또 패키지로 표를 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탈락시켜야 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 과정에서 표로 심판하는 그러한 선거 문화가 정착이 될 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서울시의회 금품 파문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주민 소환제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네티즌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민 소환 추진 국민 모임은 9월 중에 주민 소환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유권자의 힘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7월 22일 PD수첩에서는 은행과 수출 중소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통화 옵션 상품인 키코에 관한 방송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거래은행 직원의 권유로 통화 옵션 PD수첩은 은행들이 판매한 통화 옵션 상품인 키코에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어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환율 하락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키코 상품은 계약 환율보다 시장 환율이 떨어지면 비싸게 달러를 팔 수 있지만 미리 설정한 일정 환율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객이 크게 손해를 보는 상품인데요. 올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은행이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충분히 위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환율이 시장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 발생한 문제일 뿐 무리한 판매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들의 키코 손실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6월 말 현재 대기업은 39개 사가 3,394억 원, 중소기업은 480개 업체가 1조 1,387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키코 거래은행 전체를 일제히 점검하고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 은행이 기업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금감원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져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활로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SMS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664 쓰시는 분,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금품으로 얼룩졌다는 건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라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5622 쓰시는 분,
무엇을 위한 종부세 조정안인가, 절묘하게 포장된 가진 자를 위함인지, 서민의 주거 안정이 목적인지라고 보내셨네요. 그리고 6231님,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면서 1% 부자들만 국민인 것처럼 내놓는 정책이 정말 한심합니다라고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인터넷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북경올림픽 개막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오늘 우리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 때면 국제대회에서 늘 우리 선수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죠.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승전보를 듬뿍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